자, 그렇다면 이제 위키에 등록된 평점으로 한번 캐릭터 하나하나씩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악마린인데, 칠성으로 했을 때 19.0, 이제 베릴과 프레이비아랑 동일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괜찮, 이제 중상이나 위로 보시게 되면 발바리시아랑 그다음에 각성 레인, 비렐름 이런 친구들이 이제 20.0인데, 그렇다면 이제 꽤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네요. 근데 이제 악마린 육성이 있어야지 칠성으로 각성을 할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간 한정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육성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빌리티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베이스는 7.5고 어빌리티 각성을 하게 되면 13.5라는 이제 엘핌이랑 엘레스페리스, 그다음에 바루사 이런 친구들이랑 동급 취급을 받고 있네요. 육성 때는 별로라는 소리고. 실성을 각성하게 되면 좋다는 평가를, 꽤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큘라 라스웰은 이제 칠성 때 서스랑 엘핌, 그 다음에 아야카 알로아 라스웰과 이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프리비아는 굳이 안 알아봐도 뭐 워낙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비아 이제 칠성 때는 19점, 이제 어빌리티 각성을 하게 되면 19.0이고, 마찬가지로 앞서 알아봤던 악마 레인과 동등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현재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육성 때는 14.5라는 이그니스, 쿠라사메, 에스타크, 차우, 시트라, 서스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육성 때는 이제 현재 메타에서는 육성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캐릭터였었죠. 근데 이제 칠성이 각성이 되고서 이제 또 재평가가 되어서 칠성 때로 이제 여러 분들이 쓰고 계신데, 프레이비아는 솔직히 상당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끌을 수 있는 무기가 검밖에 없기 때문에 트마작이 최대, 이제 트마작이 돼 있지 않으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고, 트마작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신다면, 아이템 세팅이 이제 수월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프레이비아를 추천드리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제 자르가바스. 자르가바스 같은 경우에는 칠성 때 18.5라는 이제 트랜스티나랑 램, 말파지, 그다음에 엘핌, 드라큘라 라스를 이런 친구들이랑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육성 때는 이제 베이스는 13.5인데 어빌리티 각성을 하게 되면 17.0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육성과 칠성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여서, 이제 서포터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신 사쿠라. 칠성 때는 프레이비아 마찬가지로 19.0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육성 때는 14.0으로 효우랑, 그 다음에 크리스틴, 벚꽃의 여신 사쿠라, 발바리시아, 이제 아이린 이런 친구들이랑 동급 취급을 받고 있네요. 육성 때는 솔직히 별로고, 칠성을 각성하게 됐을 때 이제 그나마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마레인과 마찬가지로, 악마레인과 드라큘라 라스웰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육성 캐릭터가 없다고 하신다면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로는 이제 발바리시아. 발바리시아 좋죠. 칠성 때는 이제 각성 레인, A2, 네, 베릴과 같은 이제 19.0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력 딜러입니다. 발바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제 속성인 바람 속성이랑 번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마력 딜러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육성 때는 14.0이라는, 그렇게 뭐 평타 수준의 중상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바리시아는 네,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아이템 세팅이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분이라고 하신다면 프레이비아보다는 발바리시아가 훨씬 낫겠죠. 아이템 세팅이 그래도 훨씬 더 프레이비아보다는 어빌리티나 아이템 면에서 챙겨주기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8성이 아니라 7성 때는 양파 검사 7성, 나루 7성, 티더 7성이랑 마찬가지로 18.0이라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르가바스가 아까 18.5에 비하면 0.5 정도 낮은데 그래도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성 때는 17.5라고 해서 이제 광양의 참호 니콜, 그다음에 백년의 마도 잡히나 베릴과 같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6성 때도 그렇고 7성 때도 좋은 평가를 마찬가지로 자르가바스와 마찬가지로 네, 받고 있습니다. 자르가바스 참 좋죠. 일단 퀸보다는 낮고 0.5 정도 낮고 아야카서스 드라큘라스웰 엠핌과 마찬가지로 18.5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비명의 외기사 라스웰 7성이 19.0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6성을 보게 되면 13.5로 6성 때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진 않네요. 그래서 6성 알로아라스웰을 추천드리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평가를 보니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서스. 제가 최근에 보너스 스테이지를 깼을 때 이제 애용한 친구인데 7성 때는 아야카 알로아라스웰과 마찬가지로 18.5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6성 때는 14.5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차우와 시트라, 바슈, 그다음에 각성 레인과 마찬가지로 14.5라는 중상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성 때도 그렇고 7성 때도 그렇고 네, 상당히 괜찮게 쓰이는 캐릭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력 딜러가 만약에 없으신다고 하신다면 뭐 서스도 추천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보다는 발바리시아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네요. 메파즈도 참 좋은 캐릭터죠. 서스와 마찬가지로 18.5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스보다는 조금 낮 이제 동일한 이제 수치 18.5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게 평가가 되어지네요. 하이브리드 공격 유닛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솔직히 좀 권하지 않는 캐릭터고 하이브리드 캐릭터가 아이템 세팅이 좀 맞춰주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메파지 자체 캐릭터 성능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육성을 보게 되면 14.5여서 쿠라사메, 그다음에 이그니스, 프레이비아, 엘스타크, 차우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육성 때는 뭐 평타 정도, 근데 7성 때는 네,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그니스 정말 좋은 캐릭터죠. 효우와 마찬가지로 7성 때 19.0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성 때는 14.0이라는 그저 그냥 평타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성을 각성시킬 수 있다고 하신다면 네, 릴리스 상당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릴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발바리시아 마찬가지로 19.0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6성 때도 17.5라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도 상당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베릴 같은 경우에는 기간 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베릴은 좀 추천드려도 상관없겠네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어서 실성으로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기간이 상당히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뭐가 필요한지를 곰곰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오셔서 그 다음에 교환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바닷가의 니콜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후에는 약간 자르가바스를 뽑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뽑았으니까 제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후회하지 않고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유익하게 티켓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